자, 여러분들 겨울철 수전 동파가 참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동파 방지 수전을 야외에서 다들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파 방지 수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예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동파 방지 수전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물 틀면 나오고 뒤에 거를 잠그면 이렇게 잠기죠. 그럼 안에 있는 이 호스가 딱 파이프가 이렇게 구멍이 딱 열리면서 물을 빼주면서 이렇게 동파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놔도 동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파 방지 수전을 뒤에를 잠가서, 그러니까 잠그는 게 사실 열은 겁니다. 열어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수도꼭지 있죠, 이거. 이거를 약간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완전히 열려서 물이 빠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 뭐 사용하세요? 요거 사용하시죠. 물 뿌린다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연결해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동파 방지 수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전이 동파가 되느냐? 이건 열었지만 이걸 그대로 연결해 두시면 이 안에 호수 안에 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가 않아. 이 뒤에를 열어도.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파 방지를 하려면 이걸 분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중간에 분리하게끔 커넥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직결해서 그냥 호수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호수 있죠. 이거를 분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분리해 주셔야 보세요. 이렇게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압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이 안에 또 이렇게 물이 갇혀 있으면 이 호수 자체도 터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이 압이 걸리면서 이 동파 방지 레버를 열어도 이 동파가 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요 동파 방지 수전 뒤에 여시고 앞에 수도꼭지 살짝 열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물을 잠갔는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잠가놓고 날이 오늘처럼 푹하네 그러면 물 사용하신다면 또 깜빡해. 그러니까 앞을 항상 열어놓아 버릇하세요. 그죠? 그러면 뒤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레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분리하셔야 된다. 아니면 저희처럼 중간에 커넥터 연결해서 반드시 빼놓으셔야지만 아무리 동파 방지 수전이라고 해도 겨울에 동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농막에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나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따뜻한 경우가 많은데 농막 같은데 겨울철에 잘 안 가시잖아요. 근데 이것만 잠가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 주는 호스 연결해놓고 동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지인분도 그런 사례 때문에 이번에 또 60만원 주고 고생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소유하신 농막이라든가 아니면 전원주택의 야외 수전 이런 데 꼭 이렇게 뒤에 잠그시고 앞에 레버를 열어놓는 걸 버릇을 꼭 들이세요. 그리고 요 정원 호수 레버 요거 분리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